이제 지진에 대한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진은 굉장한 주기성과 반복성을 띱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진이라는 현상이 땅이 쪼개지는 현상이고, 이 쪼개지는 현상은 힘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언젠가 땅이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이 될 때 비로소 땅이 부서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판과 판에 충돌하는 충돌에서 에너지가 비축이 됩니다. 근데 이 판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일정하거든요. 지금 일본 열도 앞바다에서 태평양판이 충돌을 하는데, 이 태평양판은 1년에 10cm씩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합니다. 이 속도는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매년 똑같은 힘이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힘이 매년 저축이 되니까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형을 만 원짜리 인형을 산다고 한다면 천 원씩 저축을 한다면 12일 만에 그 인형을 살 수 있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힘을 저축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얼마 만에 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진은 굉장히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거 쌓이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일정하기 때문에요.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은 땅에서 제일 약한 부분을 쪼개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은 100이라는 힘이 쌓여야 쪼개지는 땅이고, 그 옆에 땅은 한 90만 쌓여도 쪼개지는 땅이 있다면 힘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90이 이르게 됐을 때 그 지역이 부서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100이 아, 이 지진이라는 게 아, 나 100 될 때까지 안 쪼개지고 버틸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힘이 쭉 올라가다 90이 딱 돼버리면 어느 지역이건 약한 곳을 쪼개버리고 힘을 풀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힘이 필요한 지역은 죽어도 쪼개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약한 곳을 반복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우리가 단층을 조사하는 데 바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층은 이 지표에 드러나는 구조물 중에서 가장 약한 곳입니다. 힘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바로 그 제일 약한 곳을 쪼개게 되는데 그게 단층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층은 반복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단층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곳이 곧 다시 쪼개지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이런 지진이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다 보니까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지진을 좀 사전에 알아볼 수 있을까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우리 이제 부산 앞바다에서 부산이나 울산 이런 등지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관측이 되면서 지진 전조현상이 아닌가라는 이제 걱정도 많았고요. 자, 지금까지 알려진 지진 전조현상을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이 지표의 변형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힘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쪼개지기 직전에 지표가 굉장히 변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현상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널리 사실 지진을 예지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있는 것들이 또 전진이 있고요. 전진은 본진이 발생하기 전 앞에 발생하는 지진인데 큰 단층이 쪼개지기 전에는 이렇게 작은 단층부터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쪼개지면서 이것들이 작은 우리가 이제 미소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진들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아진다는 것은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작은 지진이 많아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 밖의 것들이 지진운, 지진광, 그 다음에 동물의 이상행동, 라돈가스. 이 라돈가스라는 건 뭐냐면요, 지구 내부에 이 라돈가스가 있는데 이 라돈가스는 평상시에는 지표로 배출이 되지 않다가 이 단층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고 지표에 균열이 생기게 되면 비로소 지구 내부에 있는 가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바로 라돈가스인데 이 라돈가스는 무색무취입니다. 그래서 울산이나 부산 등지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악취가 나는 가스가 났다는 것은 이 라돈가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가스가 혹시 지구 내부에서 나온 라돈가스고 지진 전조현상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지진파의 속도 변화라든가 암석의 전기 비정형값 변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과학적으로 여전히 좀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지진 예측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하이청 지진인데요. 인류 역사상 최초이자 제일 마지막으로 지진 예지에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이 지진은 언제 발생을 했냐면요, 1975년 2월 4일날 발생한 지진이고 규모가 7.3이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100만 정도 사는 이 중국 하이청이라는 곳인데요. 하이청이 어디냐면은 지도를 보시면 이게 한반도 이 서쪽입니다. 서쪽 연안이고요.
바로 이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서쪽에서 좀 가까운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지진들이 자꾸 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는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아무래도 큰 지진이 날 것 같으니까 이 100만이 사는 도시를 소거 명령을 내립니다. 자, 주민들을 다 대피하세요 하고 대피를 시키는 거죠. 그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진이 났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많지만 2천 명이 넘게 사망을 하고 그 다음에 부상자가 2만 7천 명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지만 만약에 그때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면은 적어도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인구 100만이 되는 도시를 살렸다 우리가. 그래서 인류 최초로 성공한 이 사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어하고 이 기뻐했었는데 그 기쁨도 별로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바로 이 지진 때문인데요. 하이청 바로 옆에 있는 도시가 탕산입니다. 1976년, 아까 1975년이니까 바로 이듬해거든요. 바로 이듬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진 피해로 남아있는 중국 탕산 지진이 그 이듬해 옆 도시에서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중국 정부가 아무런 사전 인지를 못하고 대피 명령도 못하면서 6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거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러면서 중국도 더 이상 지진 예지에 성공했다는 자신감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고요. 인류는 지진 예지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 하지만 그런 예측 노력은 굉장히 많았고요. 이것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크필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단층이 있는데 이걸 산 안드레스 단층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서부해안을 따라서 캘리포니아를 가로질러서 지금 와싱턴 지까지 쭉 뻗어있는 긴 단층이거든요. 이 단층에 이 천여 킬로가 넘는 긴 단층에 지진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 파크필드라는 도시인데요. 이 지역에 규모 6에 해당하는 지진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걸 관측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은 힘이 쌓이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진이 규칙성을 띨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그래서 1857년, 1881년, 1901년, 1922년, 1934년, 66년 이걸 쭉 해보니까 일렬로 늘어서는 거예요, 진짜로 시기로. 그러니까 그 다음 지진이 이제 이 바쿤이라는 이 지진학자인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냅니다. 1979년도에. 다음번 지진은 1988년에서 93년도에 난다라고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딱 내는 거죠. 났을까요? 예, 나긴 났는데요. 실제로 난 해는 2004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틀렸다고 해야 되나 맞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그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사실 이건 맞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가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는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이 1분 1초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지질학적으로는 지구 이제 나이가 우리가 46억 년이나 되는데요. 그 스케일에서는 이 정도 22년은 굉장히 예, 짧은 시기고 이 정도 오차는 굉장히 정밀한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원인 분석 그 후에도 학자들 사이에 있었고 그 원인 분석을 했지만 아무튼 여기서 또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점은 뭐냐면은 지진 예지라는 것이 이만큼 타임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면이 나갔는데요. 아, 네. 이제 일본 열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큰 지진들이 많이 나는 곳이고요. 특히 동경 앞바다인 난카이 해구 지역은 굉장히 위험한 지구입니다. 일본 수도가 위치한 이 동경은 크고 작은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자,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여기 A, B, C, D, E, F 이렇게 지역별로 날아놓고 각 지역별로 과거에 발생했던 지진들을 시기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동경 앞바다 지역은 짧게는 150년, 길게는 한 200년마다 지진이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목도를 합니다. 특히 이 동경 바로 앞바다 지역인 이 지역은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게 1361년이고요. 고전에 발생한 게 684년이어서 주기로 따져보자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라든가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규모 7 혹은 8 이상이 되는 지진이 향후 30년 내에 발생할 확률이 80%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경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지진이 난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그것이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아니면 우리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지진이 1년 후에 난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는 거기서 살다가 한 2개월쯤 남았으면 불안하니까 이사 갈까? 이렇게 아마 하겠죠. 그만큼 지진 예지라는 것은 날짜를 정확하게 지시하지 않는 한 그게 날 거라는 정보만으로는 결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가운데서도 동경 시민들은 그곳에 그냥 사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그런 도시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재밌는 한반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는 이 앞선 판의 경계부 지역보다도 좀 더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한반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판내 환경은 기본적으로 얕은 지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판내 환경에서는 진원의 깊이가 한 5km에서 15km 사이에 대부분의 지진들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진 피해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커지는 경우는 규모 7점대의 지진이었는데 이 지진들이 도시와 가까운 얕은 지진입니다. 그게 바로 다 5km에서 15km에서 발생한 지진인데요. 여기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지표로 에너지가 바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큰 피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한반도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오랫동안 힘이 쌓이고 비로소 한번 큰 지진이 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IT 지진은 규모 7.0이 발생하기까지 250년이 걸렸습니다. 한반도도 비슷하게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간헐적으로 큰 지진이 발생하는 지역은 아무래도 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지었는데요. 이 집을 한 30년 쓰다가 분명히 무너뜨리고 새 집 지을 것 같은데 아, 이곳에 지진이 한 100년, 한 200년에 한 번씩 온다는데 내진 설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분명히 되겠죠. 내가 여기다 돈을 좀 더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바로 이런 위험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큰 지진을 대비해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이건 이제 삶의 어떤 질과도 연결된 문제지만 경제적인 문제와도 연결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점은 이 가장 긴 지진 관측 기록을 가진 나라라 해봐야 100년 정도밖에 관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1978년 이후로 지금까지밖에 관측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년 기록을 가지고 긴 기간 동안 발생한 지진을 예측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을 이 지진계에 기록된 기록만으로 판정을 못하는 거죠. 그런 위험성이 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반도는 그러면 어떤 환경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일본 열도는 지진으로 덮여 있습니다. 시커먼 것들이 다 지진이 발생한 위치인데요. 일본 열도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예. 그에 반해서 한반도는 일본 열도 안쪽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지진이 비교적 적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한반도에도 지진이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 접으로 표현된 것들은 얕은 깊이의 지진입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진들은 얕은 깊이의 지진이고요. 그에 반해서 일본 열도에서 발생한 지진들은 얕은 지진부터 깊은 지진. 깊은 지진은 제일 깊은 지진은 지하 600km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한반도는 제일 얕은 깊이의 지진들만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한반도의 지진을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특별한 특징이 있는데 이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것처럼 겉보기 현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진 관측 설비가 계속 증강이 되면서 그간에 관측이 되지 않았던 것들이 관측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진 발생 횟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전까지는 여기 보면 00이 바로 2000년인데요. 2000년 전까지는 지진 설비가 좋지 않아서 그간에 기록을 잘 못한 것이고요. 하지만 2000년 이후로 보면 거의 일정합니다. 그런데 일정하다가 특별한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2011년도 들어서 급증하는 겁니다. 2011년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이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반도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지각도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이 지각에 많은 교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응력 불균형 현상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겁니다.
또 지진은 발생하는 어떤 위치를 보면 또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는데요. 왼쪽 것은 지진계, 우리가 197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지진 가운데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의 위치를 찍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지진의 위치는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가 지진이 많이 발생했는지 그 밀도를 계산해 봤거든요. 그게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밀도로 해서 보니까 어디가 지금까지 지진이 제일 많이 발생했냐면 평양 서쪽입니다. 평양 서쪽 지역에 굉장히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보면은 서해안, 그 다음 내륙, 송리산 이론, 동해 앞바다, 그 다음에 제주도 동서쪽에 또 많고요. 남해 쪽에도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도 지진이 밀집해서 발생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이 한반도에서 그간에 우리 경주 지진 발생하기 전까지 특징을 보면은 제일 큰 게 규모 5.3입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이거에 의해서 규모 5점대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큰 피해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보면은 피해 정도가 굉장히 경미한 편입니다. 뭐 부상자 있고 이런 정도인데요. 하지만 얘기가 역사서를 보면 달라집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 그림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반도와 같이 지진이 발생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데는 굉장히 오랜 기록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진 파형 기록은 남아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행히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런 역사 기록물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잘 기록에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조료, 조선왕조실록에 지진에 관한 피해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제가 왜 명종대왕을 반성케 한 지진인가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그 문헌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기록을 보면요. 아, 이거 중종이군요. 요 다음 그림입니다. 이 중종 13년에 발생한 지진 기록인데 굉장히 특이한 기록입니다. 유시에 세 차례 크게 지진이 있었다. 자, 그다음에 그 소리가 마치 성난 우레소리 같고 인마가, 그러니까 사람과 말이 모두 피하고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떨어져서 도서관 사람들이 모두 놀라 당황하여 어쩔 줄은 모르고 밤새도록 노숙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거죠. 우리 경주 지진 발생하고 나니까 경주 시민들 놀라셔서 밖에서 많이 지내셨는데요. 당시에는 그게 더 큰 지진입니다. 지금 경주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가 기와 떨어지고 한 정도인데 담장과 성첩이 무너졌답니다. 근데 담장과 성첩이 우리 그 외적이 침공했을 때 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 쌓은 이 도성은요, 성첩은 웬만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런 성첩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경주 지진으로 기와가 떨어진 게 전부인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것도 수도 서울입니다. 그 다음 기록을 보죠. 자, 이제 명종 1년입니다. 명종 1년 기록을 보면요. 또다시 서울입니다. 서울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갔으며 한참 뒤에 그쳤다. 처음에는 소리가 약한 천둥 같았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는 집채가 모두 흔들리고 담과벽이 흔들려 무너졌다. 신시에 또 지진이 일어났다. 자, 이거 역사서를 허풍으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정말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거든요. 도대체 얼마만큼 큰 지진이 났길래 담장과 성첩이 무너지고 이런 기록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냐는 거죠. 다른 시기에. 자, 그뿐만 아니라 바로 명종 1년, 사실 명종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때 지진이 나고 나니까 신하들이 아, 이게 다 왕 탓이니까 반성하세요라는 이제 상소를 하거든요. 실제로 명종대왕께서는 이 이제 신하들의 간청 때문에 실제로 하늘의 꾸짖음에 이렇게 반성을 하시려고 하시다가 결국은 또 다른 신하들이 만류해서 멈추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만큼 당시에는 이런 지진 재해라는 것이 임금이나 신하나 그다음에 백성들 모두에게 하늘이 주는 재앙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늘이 주는 재앙이라기보다는 어떤 실마리를 찾고 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역사서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1978년 이후의 지진 기록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 왼쪽 그림이 바로 계기 지진, 지진기에 기록된 기록이고요. 오른쪽 기록이 역사서에 의하면 지진 피해가 발생했던 곳의 위치를 찍은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둘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서는 우리가 바다에 마을이 없기 때문에 바다에 지진 피해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 테고, 그래서 바다 쪽으로는 거의 찍히지 않았던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내륙 부분을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여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평양 서쪽, 여기 내륙 지역, 우리 송리사 이런 서쪽 해안, 동쪽 굉장히 흡사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지진은 난 곳에 난다. 주기적으로. 하지만 딱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요. 수도권입니다. 1978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계기 지진 자료를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온한 곳이거든요. 그에 반해서 역사서에는 빽빽합니다. 그리고 큰 지진도 굉장히 많이 나고, 특히나 큰 지진들이 많이 이루게 남아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어찌 된 일일까요? 자, 그것은 이 지질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이 위치한 이곳은요, 경기 육계라고 하는 굉장히 딱딱한 안반입니다. 무학대사가 처음에 이 도읍을 결정할 때 이렇게 딱 내려다봤을 때 이 정한 이 자리가 굉장히 지질학적으로 안정하고 딱딱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땅은 쪼개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의 힘이 누적이 돼야 되고, 그 힘이 누적이 됐을 때 비로소 땅이 쪼개지게 되는데, 누적된 힘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면 큰 지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40년의 기록을 보고 수도 서울에 지진이 없었다고 하니까 아, 수도 서울은 그래도 지진이 안 나는구나 하지만, 언젠가 힘이 충분히 누적이 되면 큰 지진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서에 나왔듯이. 그러면은 이제부터 준비를 하냐 안 하냐는 이제 우리 몫이겠죠.